풀스윙을 할까요? 30m 초. 30m요? 네. 30m. 30m 나가면. 거리를 잘 맞추시네요. 기가 막힌 뒷땅 컨트롤인데. 땅 30m. 뒷땅으로 컨트롤. 세현 씨도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아요? 뒷땅 컨트롤로. 맞아요. 지금 스윙 자체가 지금 약간 뒷땅 났는데도 40m 같잖아요. 네. 스윙은 세현 씨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크기 스윙 같아요? 최소 진짜 최소 45. 최소 45. 네, 그러니까 거의 한 4분의 3 스윙 이상 굉장히 크게 하세요. 요거보다 거리 조절을 하시려면은 일단 요 웨지 샷들은 공이 정확하게 맞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하셔야 될 게 스탠스를 많이 좁히셔야 돼요. 네. 스탠스를 좁히시고 그 상태에서 스윙을 하는데 그 너무 스윙 크기로 친다는 느낌보다는 사실 이게 그 3-40m는 사실 풀 스윙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거의 풀 스윙처럼 비슷하게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정타가 잘 안 맞는 거니까 어드레스를 스탠스를 좀 좁게 서서 한번 어드레스 서보세요. 네. 일단 연습 스윙부터 해볼게요. 어드레스 서보세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치시냐면은 그거보다 조금 더 좁히셔도 돼요. 네. 그렇죠. 이 넓게 쓰면은 체중이 좌우로 이동을 하는데 좁게 쓰면은 몸이 제자리에서 회전하잖아요. 제자리에서 회전하는 그 느낌으로 칠 거예요. 그러니까 백스윙 할 때 그 대신에 코킹을 조금 많이 해주시고 그 요 코킹을 풀지 말고 그대로 몸통을 돌리시면 돼요. 피니쉬가 이렇게 되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꺾은 요 그 요거를 표현할 때 그 레버리지라고 골프에서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꺾은 요 각을 그대로 유지하고 몸통을 돌려서 치면은 그게 훨씬 더 공을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어요. 손목을 풀지 마시고. 그러니까 팔로 친다는 느낌보다 이거는 꺾어 놓기만 하고 몸통을 돌리는 거예요. 예. 아. 그렇죠. 예, 그 모양이 좋아요. 그러니까 팔도 길게 뻗을 필요 없어요. 팔로스로 할 때 어디였어요? 보세요. 꺾었잖아요. 네. 몸통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냥 양팔을 몸에 붙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팔을 너무 뻗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대로 길게 하라는, 예. 네, 팔을 던지는 게 아니고 제자리에서 꺾은 다음에 골반을 빨리 회전해 보세요. 돌고, 예. 훨씬 더 간결해 보이지 않나요? 네. 몸 들지 마시고. 얘는 발은 가만히 있을까요? 예. 체중이동 없어요. 체중이동 없이. 그렇죠. 그렇게. 오히려 어드레스 때부터 체중을 조금 왼쪽에 미리 놔두셔도 돼요. 그러니까 약간 그렇다고 너무 막 몸이 기울 정도는 아니고 한 5.5 대 4.5 조금만 왼쪽에 체중을 놓고 그 자리에서 회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꺾고 회전하는 거예요. 백스윙 때 꺾고 골반 회전. 그럼 거의 팔은 가만히 있는 느낌이나 마찬가지. 그렇죠. 팔은 덜 쓰고 회전을 조금 더 왼쪽으로 더 돌아보세요. 오케이. 공 끝까지 보시고 상체는 돌지 말고. 공을 안 이게 감은 그 상체는 놔두고 골반을 자꾸 돌리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가슴이 같이 돌아버리면 공이 정확하게 잘 안 맞죠. 골반으로요? 예. 컨택은 아까보다 훨씬 더 깔끔해질 거예요. 근데 이렇게 치는 게 지금도 약간 뒷땅 맞긴 했는데 그리고 공이 왼쪽으로 간 건 이 체가 돌아서 그래요. 열지 마, 그 감아 돌리지 마시고 그냥 꺾고 도는 거예요. 좁게 쓰시고 그렇죠. 약간 탑핑. 지금도 상체가 근데 그 구력이 오래된 분들이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오 대표님 같은 경우는 회전이 너무 공을 너무 무시하고 이 상체가 너무 맞아. 빨리 돌아요. 그래서 예 정타가 잘 안 맞아요. 그날 머리 박고 있을까요? 고개를 계속 숙이고 있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적어도 임팩트 될 때까지는 공을 보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회전을 하시면 돼요. 꺾고 돌고 예, 그 정도면 아주 좋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이런 컨택 좋아요. 근데 지금도 보면 거의 38m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백스윙 크기로 조절을 하시면 돼요. 네. 지금의 백스윙도 30m 치기에는 스윙 자체가 좀 큰 편이거든요. 요거보다 조금만 더 작게 해서. 그리고 공 위치는 이거 그냥 가운데 놓고 치세요. 오른발에 안 놓으셔도 돼요. 네, 그 정도면 딱 30m 갈 거예요. 빨리. 지금 컨택도 굉장히 네. 좋죠. 방금 거 되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간결한 느낌 안 드세요? 예, 네, 아주 간결. 네, 몸을 크게 안 써도 네.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원래 하시던 그 이 30m 어프로치 샷은 코킹이 없이 너무 스윙이 크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타가 잘 안 맞는 거거든요. 지금처럼 코킹을 조금 더 하면서 스탠스도 좁게 서서 공만 정확하게 맞으면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거리가 멀리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금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 상태에서 지금이 한 손 위치가 어디 가는지 그거를 보고서 이제 거리 조절을 하시면 돼요. 제가 보기에 이런 느낌으로 거의 60m까지 다 치셔도 돼요. 그러니까 원래 하던 풀스윙보다 이런 예. 느낌으로 꺾어서 치면은 60m 훨씬 더 쉽게 칠 수가 있거든요. 풀스윙 하지 말고요? 예, 풀스윙보다는 거의 한 4분의 3 스윙만 가지고도 60m 이상을 치실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웨지는 조금 몸통을 이용한 간결한 스윙을 하시는 게 그게 키포인트고 그리고 몸통을 이용하고 코킹을 이용해서 간결하게 치는 거고요. 그리고 풀스윙 하실 때는 오히려 이쪽 오른쪽을 다 회전을 시키면서 몸통 회전을 조금 더 몸을 크게 쓰면서 그 대신에 이쪽에 팔에는 힘을 다 빼고 그리고 체를 자꾸 뿌리는 그런 연습을 하시면은 그리고 풀스윙은 훨씬 더 좋아지시고요. 그린 주변 30m 거리 어프로치 샷 방법. 우선 몸이 좌우로 밀리지 않고 제자리에서 회전할 수 있도록 스탠스를 평소보다 좁게 서줍니다. 백스윙할 때는 코킹을 평소보다 많이 하는 느낌을 갖고 코킹의 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피니시까지 몸통 회전을 해줍니다. 이때 공은 팔로 치는 느낌이 아니라 코킹을 유지하면서 몸으로 치는 느낌을 갖습니다. 또 상체를 빨리 들지 않도록 주의하고 임팩트 순간까지 공을 볼 수 있도록 합니다.